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전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일손에서 모여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한 생각도 거저왔다 거저가자냐.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주와 가난과 즐거움을 물리치는 시간, 그저 영혼이 잘되고 범죄일체가 강단한 신앙, 이제 또 영권 물권 인권을 부여받는 신앙, 귀한 은혜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는 귀한 성일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신용 일관을 성삼의 하나님께 부탁하며 우리를 귀하게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 아까 금방 부른 거 성도들아 신차게 한번 부르고 이제 한번 들어봅니다. 박수 치면서 그럽니다. 제가
그게 참 80년도인데
예수님. 아멘. 이제 내가 가서 불러줄게. 아멘. 시력한 불러놓고. 아멘. 오늘 내가 되가서 안 되가서. 에? 이렇게 해서 아주 따라다니려면 아주 젊은 여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옛날에 세상 둘이 완전 권성이가 다 따라다니면서 좀더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됐어. 그 세상 둘이가 꼭 제가 동의하기 전에 꼭 고래를 찬양을 불러줬어. 그거 인질에서 와서 나한테 찬송 부르고 두 시간 있다가 애기 낳았어. 남자한테 좋아서 제일 빨리 그때 불러. 그 다음에 박재란이 와서 그래서 이용국 씨 불러준 걸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벌 돼가지고 그거 들었는데 이제 더 은혜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 딱 30, 40분 듣고 이제 통성 기도하고 또 방언 묶은 남자 방언 말이야.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아멘. 체험해야 되는 거야. 아멘. 말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 이 시간 말씀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멘. 베드로가 그물을 그저 밤이 맞도록 자기가 그물을 내었을 때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지만 갈림바다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했을 때, 고기가 힘이 온 게 만화 두 배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기 기술로는, 자기 지혜로는 밤새 그물을 100번, 20번을 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잠깐 빌려주시고 그 배값을 빌린 값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드리라.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에 가득 차게 됐다 이하래요. 그리고 모든 자기 기술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야 된다. 그런 자들을 나오게 하려고 저는 이제 천국 풍예를 이제는 선언했다고 할렐루야. 이제 풍예 사람이 많든 작든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가는 것마다 은혜 받으면 인산 일에 주님 있는 곳에 독수리가 비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변호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면 영혼들은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몰려들게 되어있어요. 이 동네 사람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몰려들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 교회도 몰려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부르고 주여 삼절 통성이고 말씀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아직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풍당 것도 다 알아야 돼. 내가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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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는
Yeah.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절로 8절입니다. 모니터 있으니까 이제 보정되고 적어도 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들 위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침을 시작하신 신문부터 그의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오 충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구나. 해가 드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을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었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나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시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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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뭘 정하셨다고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인류의 죄를, 저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류의 죄를 없애시기로 작정한 것 되셔라. 그 작정한 뜻을 이루러 성취하러 누가 왔느냐?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지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뭐라고 부탁하셨느냐? 너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도 믿어요. 죽은 지 3년 만에 부활해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도 믿어요. 그것까지는 다 있네요. 그 공로로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는 건 거기까지도 해야 되지만 성령까지 받기로 한다. 성령이 와야 여러분들 바로 성 예수님도 3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저 애굽으로 가셔서 거기서 피했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오셔서 이제 30년 동안 살 동안 성령 받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제 밥 먹고 아버지가 목수니까 여러분들 목수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저 어머니 모친 말이에요. 어머니 뭐야? 어머니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참 모시고 엄마를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그러던 그가 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요단강에 와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아리야. 물세례를 받고 오르는 순간에 누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 되셔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웅터리들 얘기를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고 그랬다. 이해가세요? 그때부터 그분이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 가서 40일을 금심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뭐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의 발심을 한번 보자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순간에 변화받듯이 우리도 순간에 변화받는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자, 오전까지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왕절의 시에 14절서부터 읽어요. 시작. 요한이 먼저 그러네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시작. 예수께 적합한 마음 감사하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는데 예, 요한이 허락합니다. 그냥 모니터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자 계속 읽어요. 허락해서 안 했어요. 자, 하니까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이같이 자가에게 기대했던 보신 분이 시작. 하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 그 전까지는 사람의 아들로 살았어요. 아멘. 누구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그래서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어머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였어요? 모친? 마리아. 마리아. 그런데 성령 받는 날 그날서부터는 주님은 이제는 모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요. 이제는 어머니가 뭐로 변했어요? 여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서부터는 여러분들 바로 성령 받고서부터는 모친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자요. 여자요. 다음에 여자요. 여자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참 표정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 여자요. 다음에 여자요. 당당히 성령 받은 여자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 어머니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자녀며 형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다. 할렐루야. 이렇게 냉정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저 어머니를 모친이로 아버지 요셉을 참말로요 아버지로 뼈대 있는 집안으로 알고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목숨을 헐지라도 정말 잡아. 왜?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여러분들 바로 이런 곳대로 올라가고 올라가면 누구냐? 다윗왕의 마지막 황태자 왕이라 이거. 왕정제도가 폐지돼서 요셉이 여러분 그냥 목수에 불과하지 사실은 그 계승이 됐으면 누구의? 다시의 부리로서 왕이라 이 말이야. 그 왕하고 이제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마리아가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임대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어머니 어머니로 따라다녔는데 성령 받더니 뭐라고요? 여자요. 여자요. 아니 버르장머리 있어요 없어요? 버르장머리가 아니라 그때서부터는 아들의 신분이냐 말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 이름은 저 이 이름은 홍순관이다가 이름을 또 하나 하도 그래서 순관이가 오래 일찍 죽는다고 해갖고 갑순이라고 봤다. 우리 아버님 이름이 홍갑순이야. 갑순이와? 갑돌이. 그래가지고 갑순이와 갑돌이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 제가 아버님이 그것을 사회적으로 왜? 그때는 이런 거 부흥광산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대 금과 삼성보다 금성보다 더 큰 회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삼성 이건희는 여기 이병철 씨는 함부로 보냈어요. 왜? 그때는 구봉광산은 동양 최대의 금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도 LG 저 시골 사람들이 올라갔고 함부로 보냈는데 근데 갑순이와 갑돌이가 그래서 나왔어. 저희 아버님 이름에 갑순이라고 해서 갑돌이 왔어. 그 돈 있는 사람이 작곡해주고 돈 달라고 또 그거 작곡자 산 사람 돈 천만 원 벌답니다. 그때 돈 천만 원이면 집이 수채소를 채우는 거야. 그걸 큰 돈을 주고 그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 이름은 홍순관인데 나중에는 왜 갑순이로 변했어? 그런데 잘 들어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요 갑순이 아들로 태어나서 갑순이 같이 살았던 갑순이 아들로 살았다 이 말이야. 홍갑순이 아들로. 또 우리 동네는 누구냐 김종필 씨가 거기 살았어요. 이웃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김종필 씨와 우리 아버님은 아주 친해요.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좀 더 먹으세요. 내가 되니까 형님 형이 못 따라다니는데 갑순 형님을 따라다니지 말며 출세를 했어. 갑순 형님 안 따라다니면 출세를 못해. 돈이 없어서 못 가. 그 집은 가난했어요. 제일 동네에서 가난한 게 김종필 씨네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공중공학교까지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대학까지 가게 서울대학까지 육사까지 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돈을 뒤에서 또 정치자금을 대줘서 그가 훌륭한 정치인 제2인자를 얻게 됐다 이 말이야. 그게 갑순이가 한 일이야.
감순이 아들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근데 저도 스무 살까지는 감순이 아들로 살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성령 받고 나서 아니야.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받았다. 나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를 낳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낳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다.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성령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분이 어떤 분이야? 만유보다 크신 분이. 모든 하늘보다도 크신 분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 근데 성령 받음으로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제가 부흥행 부흥사를 안 했다고 했죠. 한국 와갖고 지금 부흥사를 안 해서 한 6년 동안 그냥 신학교 총장으로 일을 했고 총회장으로 일을 했지. 근데 이제는 가을서부터는 저는 이제 부흥사로 한국 강사를 다시 한번 가러 얻겠다는 걸 각오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수많은 자들이 내버리라 그러지. 감순이 아들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음으로 누구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순이 아들로 살 때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났고. 근데 바로 하나님 아들로 살으니까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되시니라. 예수 이름만 사랑하면 소경이 뜨네.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안 짓네. 이거 하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유성마비가 정상이 되네. 유성마비로 유성마비도 폐지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뒷날서부터 또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었더니 문둥이 많아. 그러면 갑순이 아들로 사는 게 나빴어요? 하나님 아들로 사요? 물론 갑순이 아들로 살 때도 나는 빈속이 480을 사주셨어. 뭐라고요? 대한민국에 딱 속옷이네. 자가용 빈수가 세 대가 있어. 480을 타는 사람은 나 하나도 있어. 보스카야. 그 값은 아들로 살 때는 잘 살았어. 질공자로 살았어. 막둥이 아들로 사부인 호텔 그러니까 가서 매일 코스카 호텔 가서 저때 저때가 20살 때 값은 아들로 살 때 저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누구 아들이야? 값은 아들이야. 저게 19살 때 저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 없었거든. 70년도에. 저렇게 입고 딱 나가면, 명동 나가면 나를 쳐다봤고, 다 쳐다봤고. 쳐다봤어요. 명동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다 뭉쳐. 저거 입고, 왜 이렇게 야하게 입었는지. 거기다 자동차, 벤츠 480, 팍! 정말 19살 때,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건 갑순이 아들 때. 갑순이 아들 때, 홍갑순이 아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단 말이야. 저희 그때 아버님이 한갑이었어. 저때 한갑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우리 이제 사형제가 저기 사진을 찍고 있죠. 근데 막내 칠남이 막내예요. 칠남? 사남 3년대. 저기 이제 두집 막내 형님이고 둘째. 그래서 신기하게 다 있네 형님들. 근데 갑순이 아들로 살 때도 잘 나가잖아. 그저 서울이 병동에 사보로 뒤로 돌아다니고 뭐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저 그 그룹의 아들들 그 회장들 아들들 그렇게 돌아다니고 왜? 제 회사 몇 번 타다 보니까 제 친구가 그래서 그 그룹 회장 아들들하고 친구가 그래서 세상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전도를 해서 여자친구가 하나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 야매 여자친구가 잘 나가는 여자가 날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걔가 그때 걔도 20살 나도 20살인데 걔는 가수왕이 됐을 거예요. 그때 10세 가서 과수왕이 되면 돈 버는 거야 안 버는 거야. 근데 여기 살살 꼬셔서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에 의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한 6개월을 하나 예수의 자가 아니더라. 근데 교회로 옮겨서 영적인 옮겨서 갔더니 청년 하나가 교회를 갔는데 거기를 가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둘째 줄을 나갔는데 귀가 안 들려. 귀가 3일 동안 안 들려요. 그 귀가 안 들리면 사람이 살가서 못 살가서 운전을 하는데 잠깐 감각으로 차 소리가 들리질 않으니까 이게 차 소리가 들리질 않아. 방방 앞만 방방돼요. 이게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교회로 소문 들이게 그때 당시 군인교회인데 군인이 그러는 거예요. 자꾸 다른 목사님은 그냥
그죠? 눈물을 나도 막내 돌아오게. 근데 맨날 와야 허풍쟁이 끊으면 무난한 집에 호경이 들었냐 이거야 같은 아들 때는. 근데 하나님 아들이 그 성령의 인격이 나에게서 나타나니까 아멘. 네. 나니까요 소격이 되더라 이 말이야. 아멘. 네. 선생님이 저를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이제 가는 갔어요. 소문도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좀 있는 얘기했더니 목사님 없대. 그 두 번 청년 두 번 만나도 부면이거든 아가씨. 근데 18살 먹은 당림밥 정도는 공순인데 나를 내가 지금 귀가 안 들려서 이거 자기 목소리 찾아왔는데 좀 오래 지하신 것도 있고 여러 살 나보다 더 어린 게 그것도 공주인가 감히 그래서 따라갔지 어떻게 지금 아쉬운데 어떻게 갔더니 눈을 들게 뜨고 나한테 뭐라고 하네. 근데 내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팍 돌더니 내가 팍 벌어졌네 손바닥에. 그 정신 채우고 일어났더니 귀가 들리네. 그래서 그 여자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처맞지 않고 감사하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더니 떠들어, 한번 떠들어 봐봐요. 이렇게 했다 이거야. 난 생전 증거기 신앙 체험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 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자, 왜 못 치고? 시작!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시작! 빚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들여 세방을 했다. 시작! 뱀을 죽이며 무슨 복을 받지? 해를 받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남이라. 자, 이 말씀을 믿고 귀신을 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혹시 먹으래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 이거야. 근데 그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아니 내가 안 들렸는데 들으니까 믿기 싫어도 믿어요. 믿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고맙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그걸로 고마워하지 말고 주관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당신을 이제 구원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귀가 났으니까 그걸 믿으라 이거야. 믿겠다. 거기서 안 믿겠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일로 오래 오라고 하더니 뭐래 무릎을 꿇어래. 아, 감히 나한테? 이것도 그것도 칠공자들의 막내 아들한테 무릎을 옛날 같은 대리한테 해요. 네. 응? 당장이 못 때문이라고 욕을 할 텐데 무릎을 딱 꿇었어. 그 여자가 내가 그 칠공자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칠공자 한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그더니 손을 딱 잡더니 그러더니 그러기도 손으로 언제 언제 그러더니 제가 효과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열이야. 빨리 하란 말을 하는 거야. 막 혀가 돌아가서 한 시간 했네. 그다음 한 시간쯤 오니까 밤 8시에 있는 나오시니까 쟤는 내일 직접 치고 나니까 가야 된다고 갔죠. 나를 냉겨놓고 갔는데 아침 밤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방언을 했네. 아, 네. 그 기도실에서 아, 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 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야. 아, 네. 그날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더니 그 권능이 임해서 아니 나 그래서 내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헌병대에 그때 헌병사령관 운전하는 친구가 있는데 헌병사령관 전화하는데 되게 맞아가지고요 허리가 좌측 올라가서 헌병대에서 그래서 야 일로 와부터 전화를 했어. 야 나도 이렇게 닿았는데 너도 좀 한번 내가 예수님을 와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육관군 군무를 했어. 육관군 해서 그냥 헌병사령관 전화 잘 몰고 왔어. 오더니 운동을 못 입고 와서 착착 야 벗어 너 그거 봐. 나 벗어 그럼 너 허리 아픈 거 그럼 내가 고쳐줄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할리야. 이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거 저 20살 때 하는 거야 저거. 20살 때 됐다. 그럼 한번 증거를 배울게. 능력 나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능력 나가는 거 보라 이 말이야. 딱 숨어야 되고 준비해놔요. 근데 그래가지고서나 여러분들 성령 개를 보라고 해갖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그 사람이 딱 잡아주더니 헌병사 여러분 헌병 뭐라고요? 헌병이 헌병 사령관처럼 전하고 입관계 최고 높은 사령관이 헌병사령관이
그 무슨 헌병? 근데 헌병이 아니라 원래 헌병대 아니라는 사람은 문전병이 그런데 헌병하에 말할 수 공동은 무엇이요? 문전병이니까. 근데 어디가 나? 저번에 첫째 군만 받은 사람들이 평가. 네. 네. 저렇게 그냥 막 그냥 조촐해요. 귀신도 좋고 병도 없이 할렐루야 저거. 나가 떨어지는 거. 저 스무 살 때? 왜 안 해? 갑순이 아들 때는 저런 게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예수님도 마리 아들 요사에 받을 때는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안 나타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니까 아들이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때문에 성령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이해 가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있을 때, 어때요? 나 갑순이 아들 때와 하나님 아들 때는 전적 인생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마다 25명 하니까 그 뒤로부터 그래서 저는 세상을 그날로 이제 제형하고 나서요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해? 근데 저기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에 이제 은혜 받은 청년 구간이죠. 거기서 가입을 해서 나한테 댕겼는데 하루는 아 선생님 우리 집에 저 아가씨가 카운터를 먹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식집을 최고 큰 집이에요. 일식집 그 여자가 제일 큰 일식집을 했어요. 그 카운터 보는 아가씨가 오라 갔더니 그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 뭐라 그러냐 그렇게 능력이 공무원생이 그렇다며 예 근데 예 그랬더니 우리 집에 주방 아줌마가 있는데 음식을 다 만드는데요 온몸이 고름이 종이 옛날 종이 그런 게 있어서 누런고름 소백 개 얼굴만 빼놓고 다 났대 종이. 근데 그 주방장 아줌마니가 그 뭐를 다 쓴다고요? 회를 다 뜨는 거야. 그러면 거기 오는 사람이 그때 당시 KBS 국회의원들 나와요. KBS 오빠를 이사와서 KBS 방송 직원들 국회의원 회원이 그때 국회가 이사와 오빠를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그걸 맛있다고 막 먹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 아줌마가 고름이 온몸에 고름이 진질 그러는 걸 알으면 맛있 것을 맛을 것을 네?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 육질로 가세요. 그 육질로 가세요. 정도 말로 뒹그러서 안 먹어버리지. 이래서 이 지인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병이 있는데 그 자는 막 고쳐주고 가래. 그래서 기회가 와서 가세요. 갑순이 아들로 살 때니까 아이고 고현이 군침오겠죠. 아이 병원이 가세요. 뭐라고요? 고약 빨리세요. 뭐라고요?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라 왔어 아무리 이제 미치로 왔어 거기 다 미치로 돼 있어 왔어 그죠 브라자고 팬티만 넣고 입고 다 보자 그때 내가 전 모습이 그때 그 여자 순서에 더서 창피도 안 한 거 봐 어떤 너 어떤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온몸이지 종기가 이만한 게 누런 무릎 이렇게 다 떼고 누런 이렇게 샤고 이마에 수백 누런 구름이 뛰었어. 문둥병보다 더 썼는 거야. 그래서 병든자에 딱 문둥병든자에 천원 준죠. 남이라. 너희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손을 대시면 깨끗함을 받더라. 그 말씀을 또 들어주고 대고 있었어. 대고 있었더니 15분 되니까 다 얼룩이 들어졌어. 그 부부부 설계가 생겨서 부부부부 뻘건 점만 수백 개가 남았어. 그때 저는요. 아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아멘. 야, 내가 지금 귀공자로 걸 게 아니구나. 이제 못된 지도 모르는 때가 아니구나. 아멘. 그때부터 이제는 신학교로 가기로 작정을 해. 왜 안 해?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아멘. 왜 안 해? 그때 당시 병천이하구나.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3대 그룹 회의장 이놈하구나. 98, 꼭 직전이야. 너구나고요. 의원께서 배신을 준다. 그래갖고 여기다 거울 하나 갖다 놓고 한글하고 둘이가 깨물어서 피를 도망을 짓도록 드렸어. 그럼 피를 섞어서 둘이 마셨어. 너구나고 절대 배신하지 말자. 그러면 성북동에서 박정희 대통령 바로 밑에 집에 살았어.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불렀어. 야 그거 취소해. 뭐라고요? 취소. 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난 네 형제 아니야. 뭐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내 형제 아니야. 취소했다니까,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형제야.
할렐루야. 이해가시네? 그래서 영지파랑 막 신학교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고 교회 기도실에서 성경을 여러분들 필사를 해서 모기고 있습니다. 밤 12시 땡에서 1시까지. 왜 알아요? 난 광주분들이 참 이치를 못해요. 난 광주분들이 나한테 그래도 이 광고 출신들인데 그분이 나를 담당했던 전도사도 담당전도사 광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또 나를 담당했던 교사도 광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그때 고등판 고등법원에 부장판하고 계셨어. 근데 아니 어떻게 만나도 잘 만나서 왜 안 해? 신경에 서울대학 출신 광주일고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온 전도사님이 내게 배치가 돼. 그런데 청년국 교사인 분이 광고를 하고 서울대 전체 수업을 하고 판사가 되신 분이 나를 가르쳤어요. 근데 사모님도 나와서 가르쳐. 그래서 청년이라고요? 가니까 세 명뿐이 없어. 그 옆 나 청년밖에 된 여자, 내 친구, 나,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 사모님. 근데 저는 거기서 충격받은 게 뭐냐. 야, 이 광고를 나와서 서울대 정치수석 들어보는 전사님이 신학대학을 갔다? 그때 대통령상 받았기 때문에 취직은 어디로? 청와대를 가고 싶으면 가고 원하는 데 가는 거. 근데 왜 이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갔을까? 아,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겠다네요. 이 판사님이, 부장판사님 부인이 와서 꼭 토요일 아니면 2시에 와가지고 다 같은 2, 3단 쳐놓고 어쩌고 이승만 어쩌고 성경을 가르쳐. 또 그 판사님이 가르쳤다면 그 다음에 또 사모님이 또 어쩌고저쩌고 한 시간 3시간을 또 전도사가 또 어쩌고저쩌고 4시간을 아주 들깨 먹듯이 먹네. 그것도 3명 앉혀놓고.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담임 목사님보다는 그분들의 인격을 믿었어요. 야 서울대까지 나왔어. 전체 속으로 뭔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그분들이 그래. 아홉 선생은 세상에서 놀 만큼 놀고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 전사님하고 교사님이 성경을 지는 걸 로또에 옮겨 써서 나한테 검사를 맡으래.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들이 훌륭한 분이라 예 해놓고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숙제주는 밤 12시 땡에서 아침 새벽 4시까지 어디서 그것도 교회 기도실에서 했더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침 12시까지 기도해. 아니 다 같은 숙제를 주어도 뭐라고요? 오동맥을 줘야지. 그래서 꼼짝없이 그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3개월을 못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하루에 7시까지 난 12시까지 기도하는 거. 그렇게 밤새 12시에 교회 가서 난 12시에 오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미쳤다고 오자 미쳤다. 우리 막내가 도로대 갑순이 아들이 도로다고 소문났어. 그 아버님이 쫓아왔어. 그 공개다 광산 하나 개발하다 물러갔고 야 너 도로냐? 아 왜 도로요? 정상입니다. 아버님을 전도하시다. 큰 포기하시고 큰 거 큰 건 그만하시고 그만 깨우시고 그래서 아버님을 전도해서 이제 아, 네. 이해가세요? 아, 네. 그러면 건강 진짜 그만두대. 그만두더라고. 아 멋있는 분이야. 예수 때문에 건강 다 보겠고 불진에서 금이 나오는데 막 사금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수다 아, 네. 나 교회 다닌다 서울로 올라와 버리시더라니까. 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으로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그때 교인이 한 3만 8천 명이 있고 대한민국 두 번째 큰 교회거든. 목사님 나오더니 자네 오늘서부터 내가 봉해 오자고 50개를 줄 테니까 봉해라. 아니 난 신학도 안 가는데 나가. 나도 병신도 봉사가 됐어. 그저 봉해 오대를 갖고 12시간 기도하고 그때는 하루 7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했거든. 그걸 가지고 왜 안 해? 하루 동안 가서 막 이제 20살짜리가 아까 봤죠? 붕괴를. 왜 안 해? 그러니까 소문이 전국에 나야 안 나야. 그
그래서 이제 전국교회가 초청을 그러니까 붕괴당일라 또 개척을 해보더라고. 개척교회 했어. 붕괴 또 신학교 갔어. 갈까 신학교 가니까 딱 이미 다 난 내가 모시고 있던 분이 그러는 거야. 너 등록금 다 대놓았으니까 마음대로 다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커먼 안경 쓴 사람이 그 하나가 타고 가서 돈 목사님 거 어디 전사님 거 다 내고 갔대. 등록금 4년 거 그걸 전화 올 때까지 잘 해주라. 학점 받고 예수를 들어 가만 안 듣고 당신과 보라심을 증거하는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때부터 28살 때 광주에 와서서 여러분들 경영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내가 제 믿음을 지라. 저건 10년이 지난 후에 8년이 지난 후에 아멘.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전국 신학교 다닐라 목회할라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공예대일라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또 색신은 없으니까 뭐 시간을 데이트는 안 하니까 시간은 없고 상관없고. 그런데 남들 같으면 여자 사귀고 여자친구 그게 싹 없어지고 뭐요?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아래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는 아래야. 저는 재육관으로 돌로 산으로 백대교회 백대기도원 우리나라 열심히 하면서 보고 저 때도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재육관 집회야. 아주 바가지 다 바가지 뭐야. 그렇게 전국으로 다니면 10대 봉사가 됐다. 아야야. 우리나라 10대 봉사가 돼서 뛰다가 미국으로 20. 여러분들, 5년 전에 제가 중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를 잘하다가 6년 전에, 그 예수 6년 전에 한국을 미국에서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총회를 만들어서 이제 170교회를, 178교회를 세우고 자꾸 하루야. 그 다음에 300교회로 가고 해서 이제 교회가, 우리 300여 교회가 전국 사역을 들어갔어요. 아멘.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붕괴를 다시 댕기기로 이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한 분간을 다시 한번 뒤져보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가능한 말 되시라. 사람의 아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일 때는 그냥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하고 따라다니고 아무 현장도 없어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고 나서 왜? 한번 보실래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서 어디로 가냐? 자, 4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4장. 어디로 가시느냐? 요단강에 세례받고. 4장 1절로부터. 마태복음 4장 1절. 시. 왜 이렇게 컴퓨터를 못 치냐? 오늘 졸고 있나 봐. 발신동 좋은 데 재워주니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이해가시나요? 성령에 이끌려서 안 끌렸어요. 40일을 밤낮 금식을 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니까 성령께서 근데 광야를 어떻게 했느냐?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누가 보면 4장 3절도 한번 보세요. 4장 1절도 한번 봐요. 광야로 몰아내는 거야. 성령. 나도 몰아내는 거야. 아들이 있을 때 사람의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차원이 다르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사하시고 성령에 이끌렸다. 여러분도 성령에 이끌린 사람 아니야? 저도 성령에 이끌리기 전에는 귀신 하나 안 나갔어. 병 하나 못 고쳤어.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니까 저도 열을 물도 먹다고 금식을 했어요. 며칠이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면 4장 14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누가 보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리니 자 금식을 40일 마치고 성령에 뭐로 왔어요? 권능으로 갈리니 돌아가시니 그의 소문이 사방에 그때부터 귀신 쫓고 병을 고치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인정 받기 전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있었지만 사람의 아들로 있을 때는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권능이 나타난 것 같으시오. 이해가세요? 그래서 저렇게 막 주신 것 좋고 저가 무서워요. 저는 막 주신 것 주제에 무서운 사람 보여요.
광고 천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야? 무섭게서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을 때는 저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니 거기서 갈릴리에 와서 따로 갈릴리에 와서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4장 31절도 봐봐. 갈릴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야 시작. 시작. 31절 시작. 가버롬에 들어가. 갈릴리 가버롬에 들어가. 동네 이루어서 안식일에 가르치네. 시작. 저희가 가르침에 올란 이는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사람이 거기에서 소리들어 가로대.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놀아라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들 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시작. 예수께서 부지서 가라사대 잠자보고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이 상하지 않으리라.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는 어떤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보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일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저도 이제 성령 받기 전에 그런 일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람들이 딱 넘어져 막 귀신을 치고 근데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아까 보셨죠? 막 이 꽁꼬리보다 팍팍 잡아지는데 한 사람도 내 눈 타고 안 다쳐. 놀래 안 놀래요? 놀래요. 응? 놀래. 그러다 막 귀신들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확 이번에 변화받은 사람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들러 왔겠어요? 그런 사람 안 만들러 왔겠어요? 안 만들러 왔어요. 예? 만들러 왔다. 아멘. 그런 사람 하나만 나와도 이 궁에는 성공을 합니다. 아멘. 둘도 필요 없이 하나만 나오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세요? 오늘 정말 깨달아지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하면 한번 찬송 하나 또 불러봤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래. 한번 불러줘요. 불러고 또 은혜 받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 맛볼 해야죠. 엄마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도 귀신을 가리니 성령의 권능을 얻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야 탁색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지 않았을 때는 목수 사람의 아들 요셉으로 아들로 있을 때 모친 마리아로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절벽 이세 나 예수 믿음으로 성경의 사람 등으로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지구상에 누구냐 우리 어머니야. 무슨 손이 뭐야 막내 아들인가 알아요 몰라요 마흔에 낳았는데 알고서 뭐 마흔 한 살에 낳았는데 알아요 그렇게 순간에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할렐루야. 저분들은 뒤에서 주지만 난 강나서 주다. 그때 당시 신영균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가 유일하게 강단에 춤추는 사람 10대 분다 중에서 나머지는 8명은 춤 안 췄어요. 강단에 목사님 오가지고 춤추는 거 봐서 황수 목사님 그런데 누구? 저하고 신영균 목사님은 춤을 췄어요. 강단에서 그분은 펄펄 뛰어다니고 그분은 뛰지만 알지 뭘 몰라서 대빨춤 많이 쳐봐가지고 여기 목사처럼 숨을 탈 때까지 아주 나이트급에 살아가지고 밟을 줄 알아 18살에 강단에 누가 봐서 근데 신 목사님은 그런데 간 경험 없어 펄펄 뛰기만 해 두발 사는 뛰기 한국 강단에서 최초로 이런 춤을 추시 근데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 아, 네.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 춤을 추고 구학자 이해가세요? 아, 네. 이게 용납이 됐다 이 말이야. 아, 네. 우리 초대교회는 여자 남자 따로 앉아서 안 앉았어. 남자 여자 따로 앉았어요. 조선시대 때 예수님 때 그래 안 그래야 일제시대까지 유교 끝나고서 끝나도 돼요 여러분들 60년대 중반이나 70년까지 남자 여자 따로 해야 돼 여기 있어도 같이 줄을 따고 포장 딱 쳐놓고 여자 남자 이렇게 양장서 보고 했다. 그런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 성령 축복.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춤을 춘 거 믿으셔. 베드로가 병 고치니까 춤 안 추나 한번 볼래? 한번 보시면 얼마나 사도행전 3장을 봐봐요. 춤을 추나 안 추나 잘못된 게 아니라 말이지만 안진병이 일어났는데 춤을 추고서 안 죽었어. 좋아요. 곧 좀 이따 그러고 하나 빼줄게. 이렇게 대구에서 예수마비가 피어주니까 내가 춤을 추는 걸 보라 이 말이야. 누가 빨리 땅을 춤. 자 한번 보여. 시작. 제 곳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에 하면서 안진병이 일어나 사람 외국어 오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하기 위하여 남편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꿈을 보고 부모라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도우러 주목자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에게 무엇을 하라 베드로가 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저에게 주는 곳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라라 하고 시작 오늘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도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찾아 춤춰서 앉으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춰서 한번 그 대국급 한번 펴줘 참말 들어보는 걔가 내 손마비였어 국립 가기 전 직전인데 아이 친구가 왔는데 내 손마비 기획기가 떠오르져 있는 거야 그러니 그림자만 덮여도 벽자 귀신 떠나간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내 손마비 보내 그림자를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벽이 떠나고 병이 떠나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내 손마비 손을 자 한번 보시라 지금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서 두 번째 큰 교회로 성장돼 있어. 절대 2층 교회. 대구에서 두 번째 큰 교회 대단합니다 지금. 대구 순복음 다음으로 큰 교회예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딱 귀신 떠나간다 이 말이야. 대구리 그림자만 쳐. 그럼 너무나 난다 쳐. 계속 말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새 마음을 말합니다. 뱀을
병든 자에게 전도를 드린다. 자, 믿는 자, 누구 믿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새 강원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강원은 내 영이 죽어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은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죽었던 영이 살아서 강원을 한번 보세요. 강원은 왜 하는지 한번 가르쳐줄게. 오늘 다녀야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은 방언은 누가 하는 건지 알아요. 방언이 누가 하는 건지.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혼이. 자, 방언을 누가 한다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만 죽었던 영이 예수 믿음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뭘 한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방언하는 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죽은 영이 살아나서 방언. 근데 그런 표적이 내 영이 살았다는 표적이 할래야. 그럼 내 영이 죽었다면 살아나면 누가? 성령이 예수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들로 살면 그런 게 값이 아들로 살면 안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에 의지 않고 광산에 의지 않고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하나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아버지 걸 상속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다. 예수 믿고 나서 이해가시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이거 엄청난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 그래서. 근데 이런 표적과 기사를 다 누구를 전하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피의 죄사함이 있다. 아니야.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러면 또 믿게 되면 영생이 또 성령이 우리 영혼 속으로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그렇죠? 바로 다시 부활돼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해가세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 믿으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돈 버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돈 버는 걸로 여러분들 했다면 여러분 나 쳐다보지도 못해. 왜? 내가 만 원씩만 받고 했어도 나는 5천만 명을 동원시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러분 내가 5천만 명 5천만 명 그러면 만 원씩은 얼마인지 한 사람당? 그러니까 지금 소경 못 뛰어졌는데 안진매 절특발이 있고 고쳐줬는데 그거 만 원만 내가 써? 10만 원씩이라고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만한 경우를 쳐다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내가 기술 배워서 온다면 가지고 돈 받지. 부자 되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이것도 타고 다니지. 여러분들 맞거나 만한 경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그런데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 아니야.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병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보지 행해야 되네. 할렐루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복음을 5천만 명 앞에서 전하는 기회를 주었잖아요. 세계 지구를 200바퀴로 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 왜 아멘이 없어? 그런데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이 맞아야 도둑질 두어지. 너 눈 누대로 나는 나대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이해가세요? 네 맘이 내 맘이고 내 맘이 네 맘이야. 그래요? 은혜를 받지. 키를 쬐그만 게 와서 통장 나대요. 키 크다고 가요? 은혜를 받지 어머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키가 귀신이 1m 40이야. 외모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1m 40이야. 나보다 이만큼이 작고 18cm라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1m 50? 5인데도 55. 그런데
세계를 대표했어요. 등소평일입니다. 40이야. 중국 독일에서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박정희 대통령이 60이야. 요새 같은 미달 때서 군대 좀 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 안 그래요? 요새 60이 군대도 못 가. 그런데 60인데도 장군도 대통령도잖아요. 군대 갖고 이러는 줄 아세요? 성령으로 살아야죠. 잘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못 배웠다고 세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 시편의 성령이 살아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면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므로 이런 지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로 왔겠어요? 밤새 끼우도 먹으러 왔겠어요? 서울에 밥 많아. 광주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아. 광주에 아무리 광주를 큰 눈치여야 좋은 주방장이 있으면 쏙 수골소 뽑아가.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300만 원 주나 600만 원 줄게 하고 데려가 버려요. 여기서 600만 원 줄게 100만 원 줄게 1200만 원 데려다가 수골소 맛있는 요리쟁이는 다 광주 맛있는 요리쟁이 다 어디로 가서? 서울로. 맛있는 거 먹을 못 들어가야 돼? 서울로. 여기로 오세요? 아마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뭐 때려왔어요? 바로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구원해서 이런 멋있는 사람 만들어내라 그래요. 이건 돈 안 줘도 괜찮아. 자기도 괜찮아. 그냥 그것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어요. 변화받는 거 순간이에요. 순간 대통령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도 이해가세요? 또 장관들 이런 분들 수많은 이런 것 판검사 전 인도에서는 판검사 몇 명 60명을 목사를 만들었어요. 현재 판검사로 여러분 법무부 장관 연방 법무부 장관 전도해가지고요. 그분 이런 분들 신학교 보내요. 그래서 그들 다 이런 분들 변호사 개혁도 하고 다 목사가 돼서 목회 몇백 명씩 하고 그러니까 배리에 배리 사람 또 강배들도 뭐라고요? 강배들도 신상사 계열, 목 보내기 계열 다 예수님 만들어서 목사 만들어냈어. 아멘. 신상현 신상사도 그런 거. 어떻게 내 제자들 다 목사를 만들어 다 나를 꼼짝도 못 하게 하십니까? 아멘. 자기도 예수 믿으니 것을 만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중요한 자기들도 다 성령 받은 거. 그 동네 오빠 홍대수 같은 사람도 목사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지금 나 목사가 돼서 마음을 놓게 하고 있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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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화받게는 건 내 아는 게 아니라 공개에서 나왔네. 저 사람은 뭐 벌벌벌 떠는 거 있는데 신상사도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신상 30명을 보냈는데 깡패들을 죽이라고 칼 30개를 사람을 잡아버렸어. 그리고 청년기를 두목으로 던 사람인데 지금은 목사가 됐어. 방문에서 모시게 조용히 목에 목해고 있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성령받게 하면 정말 사람의 아들로 살 때는 깡패로 살았지만 성령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니까 목사로 살잖아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이해가세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장관도 전도해서 목회가 된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된 사람이고 장군도 전도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 이번에 받을 사람 아멘. 받을 사람 아멘.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 성령으로 방언을 한다는 사람. 성령 경영을 뭐 한다고요? 방언. 선생님 2장을 봐봐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자 선생님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방언은 낫나.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 두껍다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중들이 가득하여 시작 불이에 다같이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나라가 하심을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마시라 뭐라고요? 다른 마음으로 성령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다른 나라 마음 저도요 아니 그 여자한테 받고 나서 공주한테 받고 나서 12시간을 방언을 했다니까 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딴 나라 바로 12시간을 불꽃 빠져서 계속 일해서 12시간 그때 저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그때 곧바로 병을 고치고 말입니다. 그때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로 이런 거 변해서 안 변하세요. 변하세요. 이야, 참은 놈. 그저 만나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기도 합니다. 따라해서 방언은 성령의 말하기신 따라하는 방언이 있고 나의 영이 살아나서 방언. 할렐루야. 두 종류의 영적 방언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영이 하는 건 못 알아들어요. 14장 2절을 봐봐요. 이런데 나영이 기도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개치 못해 사람들이. 귀신도 못 알아들어. 천사도 못 하나님만 알아들어. 시작. 방언을 가라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니 이를 가라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 말한다. 내 영어고 하나님의 영어 비밀 말한다 이 말이야. 사람, 귀신도 못 알아 사람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데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은 건 알아들었어. 사도행전 2장을 가봐봐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언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시작! 시작! 저희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시냐.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대.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다고 하시거든. 성령이 안 열리면 열리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봐, 알아들었나 말았나. 얼마나 많았나 사람들이 알아들어. 시작. 다 놀랐기. 보라 이 사람이 다 달리는 사람이 아니야. 시작. 우리가 난각 사람의 방언으로 듣게 되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시작. 우리는 베델과 베다인과 헤네딘과 헤베소도와 유대와 감보디아와 브루디아와 반빌라와 에굴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많은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그래, 유대인과 유대주의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랄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것 같고 시작. 몰라 무엇하여 서로 말하되 이는 어찌 일이냐 하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소리 쳤다. 알아먹다는 모든 소리 하니까 그런데 자기네는 알아들어 그죠? 근데 다 미친 사람들 같아 방언이 그 갈기 사람들. 오늘도 성령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 방언은 받기는 받았는데 맨날 알랄랄랄 돌돌돌돌돌돌돌 찌찌찌찌찌찌찌 그걸 뜻하는 그걸 애기 방언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종현 전도사님도 안에 찌찌찌찌찌찌 무전 지도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확 바꾸리라고 했습니다. 유창한 말을 바꿔야 된다. 처음 만난 사람도 그렇게 이청하게 어떤 사람이 히브리 말로 어떤 사람이 영어. 그래서 아까 그죠 성도 오더라 그 교회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방언을 받고 싶대. 난 너무 기억자도 몰라. 근데 그날 방언을 받았어. 그래갖고 영어 방언을 받고 땡큐 지어졌어. 성도가 봐 오마이가 막 이런 거 내 앞을 들어보고 그거 막 했더니 아니 이 할머니가 애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영어를 하는 거야. 그 성령이 했다 이 말이야. 그 영어를 그 애들이 깨웠으니까 그 영어를 알아요 몰라요? 그 성령부터 가들 알아요 몰라요? 땡큐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체험들 근데 이종현이는 아직까지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요 치치치치 똘똘똘똘 오늘 확 가라마 시작하라마 애니메이션가라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받은 사람도 오늘 받는 용 유창하게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해가세요? 각 나라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중 유창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이해가세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증거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았다는 증거 누구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보라 그래서 내가 친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야. 아들로 살게 되면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나타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해봐. 받는 사람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변화받을래요?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나쯤에 변화받은 사람.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그래서 제일 충격받은 게 누구냐? 우리 어머니. 저 막내가 저렇게 순간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던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안 믿었어요. 근데 나를, 제가 그렇게, 내가 그런 것도 현장을 나와보니까 병을 고치거든요. 그러더니, 너무너무 충격받더니, 그날로 예수 믿더라. 아멘. 믿으라고 안 했는데 교회 다녀. 아멘. 믿으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다녀. 이게 뭔지 아세요? 아멘. 아, 막내가 하나님의 신에 아멘. 변화됐구나. 아멘. 완전한 사람이 됐구나.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이제 걱정이 없구나. 아멘. 내가 죽어도 상관없구나. 아멘. 그 정도로 마음을 품어놓는. 아멘.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성회하는데 지역까지 배워서 어머, 돼가지고 아멘, 아멘, 뭐라고? 아들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달라졌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변화시킨 것 때문에 성령의 권능인가 믿으시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사는 거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건 전혀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도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를 수레삼아 도구삼아 쓰시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꼼짝하지 말아야 되세요. 애들도 꼼짝 못 하는 거야. 그 영역 때문에. 이웃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도 꼼짝 못 해.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자가 50만 명인데 저한테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 상한 건 사람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단이냐 말인데 나한테 한마디도 그런 사람이 그로를 들어가 38년을 해. 그런데 그 일에도 단 한 사람도 저기 댓글 올린 사람이 없고 나한테 글 하나 쓴 사람이 없어. 아멘.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들은 나를 성령의 사로잡고 하나님의 글을 사용하겠다고 알기 때문에 아멘. 이야기를 못합니다. 인간이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할 수가 없다. 아멘. 사람이 놀랄 수가 없다.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그런 사역자 될 사람아.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아. 아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아. 아멘. 그러면 그런 신분을 확실히 가졌다는 건 뭐예요? 아멘. 그런 신분이 와서 방언을 하고 아멘. 또 성령이 와서 방언을 하고 아멘. 너가 귀신들 조금 병도 오죠. 아멘. 묻는 병이 고쳐주라. 아멘. 그 사람 돈 받으니까 그 의무가 아닙니다.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돈 그저 받았으니 그저 한 푼도 안 받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병원에 돈 없이 입원 시켜줘요? 아니요. 예? 죽는다고 해서 또 숨이 끝보다 넘어가는데 이런 또 메르스 조사 다녀. 아니 조사도 못하고 응급실에 들지도 못하게 직접 경비가 공총창고 가스총창고 들면 쏴버려. 이런 세상이라 옛날이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의인도셔 죄인도셔야 누구든지 오라 이 말이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해줄 수 있다. 성령에 서로 잡히냐 할 수 있다. 오늘 둘이 한 시간 반 설교 들은 거 우리 안 하고. 안 하고. 동해를 지금 이제 동해를 오리지널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주 은혜 받은 사람이든 여러분 오늘 아까 창문 불에 오늘 은혜 받을 시간인데. 아멘. 이종민이가 짤짤짤 찔떡거려서 아카라 마카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유창한 방향을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리 안수 받을 때 그냥 팔팔 뛰는데. 무슨 이해가 좋아.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방언 못 오는 사람 오늘 방언 받으시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 방언 못 오는 사람 광명 찾아. 이제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내가 파도도인데 온도는 것도 아닌데 무력 못 가지고 동맹은 것도 아닌데 공짜로 받는 거야. 누구 믿기만 하냐. 예수 죽을 때 아까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고 그랬지. 그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쉬는만 하면 구속제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 성령의 그 영혼 적용한다. 이해가세요? 큰 남자는 들을 뿐이 없으라고 아멘 아멘 해서 제기만 한 사람. 그리도 은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속에서 은혜 받는 게 최고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이제 오늘 방언을 받도록 합니다. 다시 성도들아, 그리고 제가 안 좋을 때 당한다는데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다시 이렇게 손을 딱 얹히죠. 그렇게 돌아가요. 저는 누워도 내 손을 이렇게 맡겨드리죠. 그러면 방을 바로 타는 친구야. 할렐루야. 방을 할 때 똘똘똘 하는 사람도 다시 안 서고 이게 그러면 막 바뀌어요. 진짜 그러면 주관을 받게 살려요. 자, 갑니다.
할렐루야는 원어입니다. 고유어인데 할루는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루야는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할루가요. 그리고 내가 주자. 그 빨리 하면 오른 주먹을 칩니다. 오른 주먹을 자 오른 주먹을 하나 치세요. 다 오른 주먹 치세요.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세 번만 시작.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겠다. 아니 부부 싸울 때는 큰소리 치면서 왜 이거를 시킬 때는 이렇게 소리가 작대. 세계 부부 싸울 때 최고 센 소리로 소리치듯이 오른쪽으로 내 몸에 예수 피가 다섯 번만 하고 이제 방언기도 방언하면서 방언하고 똘똘똘똘 하면서 그냥 해요. 그러면 일천을 바뀌니까 방언보다는 할렐루야를 하세요. 다같이 시작.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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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어야 돼. 그래야 구속 재산 받아. 그래야 죽은 영이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돼. 그래야 영원토로 성령이 와요. 성령의 인격이 내게서 나타나. 다 같이 주여 찬양하고 여러분들 불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정말 아들로 살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표적이요 기사요 또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사오니 저들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시길 감사하고 이 시간에부터는 저 가정의 지오지와 가난과 질고가 다시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물러가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절대고 범죄죄가 강단한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확장하는데 원없이 하나님께 수입받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아들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신분을 활용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영광들과 성령으로 거듭내고 생명력의 이름을 기록하는 귀한 도구들 되게 하시사 선을 내므로 병을 얻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교심으로 저들이 위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마귀를 정말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박멸하고 각색병을 치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확장하는데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들 말씀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선생님이 방언을 받으셨어. 할렐루야. 박수 한 번이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려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헌금 시간 가질 때 이종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축제를 감사의 물 한번 올리도록 합니다. 나오세요. 빨리 미리 준비하시죠. 예. 은혜 받았으면 아멘. 은혜 안 받았으면 아멘. 저기 저 일어나라고 보세요. 고창 때 언제 하늘날 때 입신이 나와 주님 만나고 있나 왜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래요. 아직 기회를 잘 됐다고 하고 잠자고 있네.
그밖에야 평범한 것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오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손길을 달아 제 갚아주시되 대여서 둘러서 넘도록 안겨주시고 평생 먹고도 남아서 마음껏 주님께 드리고 이제 마음껏 나눠주어서 이제 도몸된 교회에 또 건축도하고 또 이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부들이 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것은 그대로 믿으신 자 그대로 된다는 그 말씀 저들 가정사 산업장 찾아오기에 그러한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물질 정말 귀히 받아주고 소원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걸 믿사옵고 우리를 제안해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가 자 그리고 이제 남한호 전사님 이제 오셔서 오늘 축제니까 풍의 때는 축제니까 마무리하고 축토로 통성기도 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걸 부각을 해줄 것 같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기 달라졌어. 16번 어때요? 전부터 찍어요. 박수를 한번 찍어줘야 한다니까 이거
기왕이 우리 거를 되살려야 돼, 할리야. 그래서 아까 성도들아 20분에 받은 시간 그걸 이제 창작을 하나 해서 정말 최고한 집안인데 한번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근데 직관이니까 대단하면 멋있을 것을 몇 명 훈련시켜서 같이 하면 부채 충으로 하면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대성을 띄고 인도 대성에 이렇게 다 여름 집안 대성에 우리 다니엘 설 때 연습하세요. 알리야? 형님이 아무도 웃었겠다 웃었겠다. 하나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은혜 받은 사람 아멘. 동해라는 건 이렇게 뜨겁게 해야 돼. 알리야? 요새 동해가 그냥 모였다 강사도 그냥 뭐 그냥 좀 코미디어가 그냥 코미디어들 가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김문은 목사님이나 다 물론 기도원에 와서 열심히 다 가시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21세기는 20세기 후반에 하던 얘기고 이제는 21세기 성령의 사역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잘 알고 방법 수단 그거 갖고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절대 예수가 증거될 수 없어요. 이제 그러한 사역 21세기 사역은 광문명이 불편하고 방송을 해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은 장소인데 세계에서 수십억 인구가 동시에 보고 있다는 사실. 아, 네. 세계 다 중계되고 라이브 중계 지금 중계로 아, 네. 아프리카에서도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도 옷실 하나 안 걸치고 다녀도 스마트폰을 받고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보고 이걸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저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 다 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방송도 간단한 장비가 와서 이렇게 세계를 중계하고 지금 비행기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아멘. 모든 컴퓨터, 인터넷 동시에 다 중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세상에 지금 뭐 그렇게 해갖고 터져있는 세상. 인간의 머리가 한계 부딪히는 성령의 사람 할리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변호되어야 돼요. 아멘. 성령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변호될 때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은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아, 네. 왜? 광문이 첫첨단을 먹고 있어요. 아, 네. 예, 1년 전에 지금 이 방송을 생중계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10개에서 생중계 거의 안 주고 있어요. 뭐 몇 프로그램 외에는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전세계를 대해주는 건 뭐냐. 바로 외국인들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단말기 통해서 8개국어가 동시 통역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올가을 되면 36개국어가 동시 통역돼서 이 말을 하는 게 통역돼서 나가서 전 세계에서 보게 돼. 복음만 한 동네에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지붕 위에서 복음이 전파해야 하리라. 그런 시대가 왔지. 지금 한 동네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는 하나가 된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걸어볼 시대라. 지금 우주에서도 이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왜 우주 중계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정말 성령이 힘이지 않고는 성령의 힘이 참고는 이제 전파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오순절 교회가 여기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이 제가 이 교회는 교회 건축할 때까지 내려올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남천만 목사님 교회 건축할 때까지 14번을 부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전남의 전국의 최대 교회 건축을 했어요. 전주에서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백통교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내려가서 개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못 벗어나겠게 여러분 여기 이상호 목사님 이 모든 사람들 대형교회 된 사람들 교회 건축할 때까지 내가 왔어. 이해가지? 이 교회도 그렇게 아니란 말씀이야. 건축 때까지 올 테니 그러면 시작 그게 5년 만에 치면 더 빠르면 더 좋고 3년 만에 치면 더 좋고 역사가 일어나리란 말씀이야. 과거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와서 그냥 사람에게 붙다고 갖고 한 100만 원 받아서 그걸 슬슬 한 10원만 한 시간 반만 태워가면 100만 원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지옥에서 왔어. 광주를 복음하고 뜨거운 교회가 하나 생겨야 된다. 알아요? 이해가세요? 그런 교회를 지옥에서 주님이 보낸 걸 알고 이문성 목사님을 세운 거에 감사할 사람은 그래서 이제 다 통화하고 이제 내일 요 내일 밤 모르고 세 타임 남았는데 왜 안 해? 뭔가 세 번 있을 때 다 참여해서 뭔가 칠 사람 안 해. 아멘. 제 은사 능력 다 가져가세요. 아멘. 다 받아가세요. 아멘.
아낌없이 줄 테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도 띄고 아직 믿을 거. 아멘. 먹으니 줄게. 아멘. 귀신 나가고 이러고. 아멘. 엄청 문제없게 세탁하지만 가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기 춤추러 왔다가 저기 지금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저기 찬양 따라왔다가 그냥. 아멘. 아멘. 큰 능력자가 내려라 주시오. 아멘. 할렐루야. 재보네. 할렐루야. 다음까지 갈게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렐루야. 제 출세 시킨 거예요. 아멘. 대통령 된 거 보여라. 아멘. 하나님 아들 되는 게 낫고 대통령 되는 거. 하나님 아들 되는 게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심지어하니까 찬송 하나 딱 불러 죽도록 해가지고 우리 두 시간 반 내가 멋있게 해드렸어. 아멘.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 조금 더 끊은 겁니다. 이해가세요? 아멘. 풍에 가서 타이머는 게 그저 어디에 뭐 풍에 예타 있는데 한 우리가 열한 타면 허이 대야 뭔가. 근데 내일 이제 새벽에도 또 있어. 새벽에도 오세요. 강사는 내일 저 김종자 이름이 종자가 좀 안 좋지만. 김종자, 여기 전라도 분이네요. 김종자, 우리 목사님, 저 생숙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해요. 할렐루야. 새벽에 6시에 오세요. 오셔서 은혜 받아. 오늘 아주 뒤집어졌다네. 김종자 목사님 2시간 반을 했다네. 아멘. 그래서 강남, 아무나 강남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강남 생숙교회 강남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 18번째 하나 부르고 한수! 한번 불러봐 죽도록 해봐.
그 신경 신목사님 아들하고 독을 주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데리고 가서 가수 이기가 된 거야. 이거 죽네 내가. 걔가 자살을 하니까 가수왕에다가 유승준이가 들어와서 또 이거 죽네 내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 창작 죽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걸 싸이가 이렇게 계절 이어서 세계 팍 그걸 만들어준 거야. 사람이라는 건 성대가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이 그새 하나님이 하는 것은 멋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걔네들이 다 예수 믿는 애들. 아멘. 이승준이도 예수 믿고 싸이도 예수 믿어요. 싸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들. 구성 교도소를 직접 지어주셨단 말이야. 교도소를 지어주고 나서 교도소에다 교회를 지어주고 나서 그거에 사람들이 팍 가서 스타가 돼. 순간에. 그러니까 한 번. 한번 일어나 가지고 저렇게 방송이 안 나와. 자, 한번 하고 죽도록 하고 통성기 받아 가지고 됩니다. 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강렬하게 들었어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지. 아멘. 이해가 돼? 아멘. 그런 교회가 여기 광주에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저녁에 뵙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이제 정말 사람의 아들로 살 때는 우리가 무능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의 인격이 나타나므로 기성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고 변호자는 이 정말 광주 남주한계 머리 의회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여 가정 의회와 직장 의회와 사업 의회와 섬기는 교회 머리에 이름부터 영원토록 함께 예수를 지어다. 감사합니다. 악수는 한 번씩.